자, 그 제가 질문을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일단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간 저 있구나. 저의 목적은 모든 되도록이면 많은 질문을 커버하는 게 저의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일단 그래도 제일 많으니까 뭐 나오나요? 안 이거 아닌데 11분이 이거 좋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이거 뭐 대답할 거 대답하세요. 아니 뭐 저부터 하나 한 번만 하세요. 답은 실험해 보면 됩니다. 예, 정답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정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답은 항상 실험해 보면 알 수 있고요. 지금의 정답이 내일 또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실험해 보고 빠르게 이트레이트하고 마켓에서 워킹하는 것을 발견하면 그것으로부터 키워나가면 된다고 봅니다. 와, 멋진 대답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우리 저기 박상민님한테 해당한 질문인데 대학교에서 인문계 전공이셨다고 하셨는데 처음 프로그래밍을 배우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거나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힘들 거란 걱정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당연히 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 전과를 했는데 이제 1학년 때 이제 다 같은 과에서 친해지잖아요. 그러면 2학년 때 되니까 이제 저는 다른 과로 갔으니까 아는 뭐 선배도 후배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숙제 같은 거 또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에 뭐 C 프로그램 프로젝트들 뭐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요. 지금도 물론 그런 그 프로그래밍 어사인먼트가 되게 힘들겠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많이 실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기억에 처음 프로그래밍 수업에서 아마 C를 받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프로그래밍을 처음 해보면 정말 힘들어요. 이게 우리가 사람 기존에 생각했던 것을 머신의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코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디버깅하는 거 그 과정들 지금은 물론 파이썬이나 루비나 이런 랭귀지들이 많이 나와서 좀 더 하이 레벨 랭귀지들이 많이 나와서 좀 더 쉬워졌지만 여전히 뭐 C 또 자바 프로그래밍 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으로는 저는 그래서 처음에 첫 학기 하면서 나는 진짜 이게 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뭐 프로젝트도 거의 못 하고 했으니까. 근데 결국은 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 적성을 많은 사람 어떤 분들이 야 프로그래밍에 적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프로그래밍은 본인이 좋아하고 거기에 어느 정도만 매달려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시홀드만 넘기면 사실 누구나 굉장히 여기에 전문가가 될 수 있고 또 여기에 많이 흥미를 가질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전문가가 됐을 때 더 흥미를 갖고 이 일이 더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은데 어느 순간에 스트레시홀드만 넘긴다면 뭐 3학년 대학교 학부 3학년이 됐든 2학년이 됐든 그 부분만 넘긴다면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 권기태님한테 질문인데요. 크라우드 펀딩과 같은 방법으로 창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크라우드 펀딩은 특히 하드웨어 하시는 분한테는 엄청난 기회를 여는 계기가 됐는데요. 그 제가 하드웨어 창업을 할 때 한 4년 전만 하더라도 하드웨어 창업을 해가지고는 펀딩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가하다라는 것이 그 정설이었어요. 실리콘밸리에. 근데 지금은 하드웨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크라우드 펀딩 특히 킥스타터를 통해가지고 엑시트한 경우가 많이 생겼어요. 지금 그 거기를 통해서 삼성이 최근에 어콰이어한 회사 두 개가 다 거기 킥스타터를 통해서 런칭한 회사들이고 뭐 오큘러스 리프트는 커스터머한테 프로덕트를 쉬핑하지 않은 상태에서 2빌리언 익시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 벤처에서 이미 그 예전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벤처하고 크라우드 펀딩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는 벤처에서 오히려 크라우드 펀딩을 요구하는 상황, 그러니까 마켓 밸리데이션에 엄청난 툴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은 하드웨어 하시는 분한테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트릭은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반드시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또 크라우드 펀딩에서 실패해도 시장에서 크게 성공하는 케이스도 여러 봤습니다. 근데 크라우드 펀딩에서 성공했다고 하면 그것은 굉장한 리버리지를 갖게 돼요. 그래서 가령 요즘에 한 수백 개의 성공한 것을 분석해 봤을 때 한 8만 불, 9만 불 이상 크라우드 펀딩에서 한 경우는 거의 1년 내에 한 그거의 10배 정도 펀딩이 되는 것들이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순서대로 그냥 갈게요. 여기 있는 거. 요즘 해외 잡 리스트를 보면 원격 근무의 추세가 높아지고 있는데 구체적인 현황이나 절차에 대해 알고 계신지요? 대답해 줄 수 있나요? 간단히? 네, 원격 근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까지 두 회사를 경험했는데요. 지금 일하고 있었던 유컬립투스가 있고 또 팬시닷컴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아키텍트로 일을 좀 했었는데 두 회사 다 원격 근무 회사입니다. 그리고 팬시닷컴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말 많은 개발자가 사실 한국 출신이에요. 그 회사는 미국 회사지만.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봤을 때 추세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 제가 일을 해보면 사실 한국 개발자들이 미국 개발자들에 비해서 일을 잘해요. 이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제가 경험을 해봤을 때 이 두 그룹을 놓고 제가 일을 해본 경험을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정말 부지런하거든요. 이게 일할 때도 빠르고 이메일도 뭐 보내면 빠르고 그래서 굉장히 일을 잘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뭐 팬시닷컴이나 이런 회사들이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선호했고 또 많이 하이어를 했었고요. 많이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다른 경우는 그 한국 분들이 미국에 계신 한국 분들인가요? 아니요,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 한국에 있는 한국 분들이에요. 그래서 학생들도 많았고 뭐 어떻게 하이어를 하고 어떤 그 구체적으로 어떤 뭐 절차가 있었나요? 트위터를 통해서 하이어를. 그러니까 하이어를 하고 나서 그 정식으로 하이어를 할 수가 외국인이니까 하이어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인 법인으로 이렇게 저기 하면은 그래서 정확히 예. 법적인 방법은 모르는데 굉장히 페이도 좋았고 제 기억에는 페이도 좋은 거로 기억을 하고 실제적으로 의료보험이나 이런 문제들도 다 해결했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 저는 그래서 이런 모델이 좀 더 나오면 우리한테 좀 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 사실 젊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는 한국 그 젊은이들이 사실 개발을 훨씬 잘하거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약간 시키는 거를 본인의 의지를 많이 내세우지 않으면서 이제 시키는 오더를 잘하기 때문에 이 그런 좋아하는 측면도 있는데 아무튼 일은 정말 잘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만일 제가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사람을 모집해서 한국에서 어떤 그 개발팀을 만들어서 집에서 일하면서 이런 그런 팀을 만들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원격 근무 이제 많은 경우가 이 오픈소스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원격 근무 한국에서 있으면서 미국 회사에 하이어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리크루터들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계속 메일이 와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자랑은 아니지만 하루에 한 통씩 거의 메일이 계속 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엇을 키워드로 찾냐면 그 오픈소스 그 아파치나 뭐 이런 그 오픈소스 활동을 가지고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그냥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가지고 쫙 이메일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유가 있을 때 특히 대학교 학생들은 여유가 있을 때 어떤 오픈소스에 참여해서 자기 레주메에 한 줄이라도 넣어서 링크드인에 올릴 수 있으면 저는 그게 리크루터들 미국 리크루터들의 눈에 확 띄는 어떤 레주메 한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박사학위도 있지만 박사학위를 갖는 그것보다는 사실은 아파치에서 활동했던 그거 한 줄이 훨씬 더 사람들을 불러오게 하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던 건 30분 안에 다 커버하니까 아까 약속했던 대로 간단간단히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권기태님. 모방은 법적인 문제가 없었나요? 모방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제가 좋은 예를 하나 사람들한테 만났을 때 하는 얘기가 있는데 삼성하고 애플하고 법적 분쟁이 있었을 때 그 회사들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 노키아 엄청난 돈을 들이고서는 엄청난 특허를 갖고 있는 회사 그대로 망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블랙베리도 망하고 있었고 그렇지만 삼성은 사실은 그게 법적 분쟁이 있었을 때 $1 billion 애플이 달라고 클레임했는데 결과적으로 법정에서 최종 결론도 그렇게 나지 않았을 뿐더러 실제적으로는 삼성은 그러한 법적 투쟁을 통해 가지고 삼성이 애플이랑 당당히 싸울 수 있는 세계 유일한 회사다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굉장히 만든 케이스도 됐고 HTC 굴복해 가지고서는 라이센스 냈는데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지도 올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삼성이 분기별로 내는 이익이 매출이 아니고 이익이 1빌리언이나 2빌리언 정도 됐었어요. 사실은 삼성 입장에서는 베껴가지고선 1빌리언 주면은 그게 남는 장사예요. 그 베끼지 않고 죽어가는 회사들은 unearly dying.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속으로 생각할 때 아, damn it, I should have copied them.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베끼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에서 어떤 것을 새로 만들 때 내가 특허가 있으니까 이거는 아무도 못 베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또한 착각이에요. 굉장히 좋은 것이 있으면 누군가는 반드시 베낍니다. 그리고 저도 베낄 거고요. 다른 사람이 좋은 게 있다 그러면. 결과를 드라이브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특허를 가지고 보호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이 베끼는 순간 그게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베낄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그런 그리고 경쟁에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벽을 치고선 막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 최고의 제품으로 자기 아이들을 가장 잘 구현할 수 있어서 경쟁에서 이긴다고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한마디 좀 약은 약사에게, 법은 변호사에게. 네, 뭐 그냥 하시는 게 뭐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박상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아니에요. 네, 이것도 할 건데 그건 제가 질문을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일단. 고민이 많습니다가 질문인 것 같은데요, 맨 끝에. 뭐 이거 하죠 뭐 그냥. 다 읽으셨죠? 제가 뭐 지금 이건 답을 드려도 횡설수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좋은 케이스는 직원과 파운더가 서로 이제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같은 어떤 흥미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뭐 회사로 운영되는 회사들이지만 사실은 거기 조인할 때부터 벌써 자기가 거기에 컨트리뷰트하고 그 프로젝트에 이미 코드를 커밋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어떤 자기 동기부의 부분에서 군대식으로 돌리지 않아도 열심히 일하는 측면이 굉장히 강한데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이제 쥐어짜내고 이게 사람을 이제 많이 사실 많은 분들이 기획을 생각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개발하는 분들하고 또 따로따로 생각하니까 기획하시는 분이 스타트업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되고 개발자를 하이어해서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만들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비전이 공유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어떤 군대식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요. 제가 읽을게요 그냥. 제가 이것도 사실 저도 궁금한 거예요. 박사님께 대학교 때까지 인문계 전공이었다가 대학원에서 컴퓨터 이제 나오는군요. 대학원에서 컴퓨터과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한 동기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원은 아니고요. 대학교 학부에서 이제 2학년 말기에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했는데 사실 뭐 이제 98년, 99년으로 우리가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엔 컴퓨터공학이 굉장히 핫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랑감 1위 하면은 그 당시엔 벤처기업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배 있는 어부와 배 없는 어부 사이에 이제 그 정도 순위에 랭크돼 있는데 우리 이 그만큼 우리가 이 그 당시에는 핫했기 때문에 컴퓨터에 뛰어드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이라면 그리고 저는 그 컴퓨터를 우리가 아까 제 예제에서 다뤘듯이 어떤 어려서부터 그렇게 프로그래밍하는 그런 어떤 해커 어떤 영재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늦게 시작을 한 케이스였고 그러다 보니까 재미를 늦게 발견을 했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공학은 다른 거랑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어느 정도의 자기 프로그래밍 그 스킬만 열심히 노력하면 어느 정도의 스레시홀드만 나오면 이 언어도 다룰 수 있고 저 언어도 다룰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 뭐 제가 한 번도 안 해본 랭귀지를 가지고 할 때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안 해봤는데 얼마 전에 프로젝트 맡아가지고 다 했고 자기가 한 번의 그 어려움만 경험했으면 어떤 언어든 어떤 그 어떤 프로젝트이든 사실은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구현의 문제에 있어서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읽을게요. 이거 자바 코딩을 배우는 중학생입니다. 누구세요? 여기 계신가요 지금? 아니면 그 온라인으로 보시면서 지금 질문하신 것 같은데 자바 코딩을 배우는 중학생입니다. 개발에 재미를 붙이는 중인데 다음으로는 어떤 랭귀지를 배우는 것을 추천하시나요? 글쎄요,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죠. 네. 뭐 어려운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저 이런 걸 많이 봤는데 제가 추천한다면 저는 스위프트를 추천하겠습니다.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저도 최근에 이제 배우기 시작했는데 랭귀지를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애플에서 이제 물론 이제 그만한 기술력이 되니까 만든 면도 있지만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모든 랭귀지에서 좋은 부분을 다 빼와가지고 아주 종합체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랭귀지 트렌드가 이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자바 같은 경우는 이제 객체지향형 언어잖아요. 근데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객체지향의 언어에서 좋은 것만 가져오고 또 파이썬이나 이런 루비나 이런 함수형 언어들에서 또 좋은 것만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배우면서 굉장히 좋아서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좋은 점은 이제 내가 아이폰에서 내가 iOS에서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실제 돌려볼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대로. 저는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좋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질문은 창업자로서 반드시 실리콘밸리 진출해야 하는 이유, 졸업자로서 반드시 실리콘밸리 진출하는 이유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한국에서 높은 급여, 투자 용이성, 치열함, 인력 풀의 풍부함.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어떤 전문적인 의견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꼭 진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꼭 진출해야 하는 이유가 사실 질문에 그러니까 진출을 한다면 장점이 뭐냐라는 이제 그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 제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진출을 하신다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는 어떤 그런 플랫폼 또는 이미 그런 어떤 그 활성화된 생태계를 이용할 수 있는 거기서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뭐 그 이상은 제가 어떻게 특별히 답을 못 드리겠네요. 뭐 진출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거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사님이 인기가 좋아요.
잉여로운 취미가 있으신가요? 코딩 말고는 사실 별다른 취미는 뭐 골프 치러 다니는 건데 이거는 취미 어떤 생산적인 잉여로운 취미라고는 볼 수 없고요. 이거는 그냥 놀러 다니는 거니까. 저는 뭐 글 쓰는 거 좋아하고 또 글 읽는 거, 책 읽는 거를 좋아했고 사실은 거의 대부분 시간을 코딩하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우리 프로젝트 가지고 코딩하는 경우도 많고 또 회사 거 말고 내가 그냥 만들고 싶은 거 내가 취미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저도 이제 최근에 뭔가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뭐 스위프트 같은 것도 보고 있고 한편으로는 그냥 그래서 코딩이 사실은 그냥 삶입니다. 어떤 면에서.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질문을 다 커버를 한다고 얘기했으니까 답을 몰라도 일단 질문을 읽을게요. 실리콘밸리에서 IoT 분야로 창업하는 사람들의 수요. 이게 수요가 아마 이게 사람들이 많은지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음정 대표님 안 계신가요? 음정 대표님한테 개인적으로 나중에 물어보시면 안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더 좋은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빅데이터에 관한 실리콘밸리 회사들의 정보 보안이나 사업 모델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관한 기사를 여러 번 접했는데 이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굉장히 그 분야가 넓은 거라서 제가 생각해 이 질문은 아니 굉장히 이게 질문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질문인데 여기서 커버하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다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 듣고 싶다 그러셨으면은 했을지도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듣고 싶다 그러셔서 네. 제가 뭘 잘못 눌러가지고 질문이 없어 있구나. 개발자가 전공 이외 직들을 가지고 취미로 개발하는 활동들이 개발 방향 설정이나 삶의 질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간단히 대답해 주시죠. 네, 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취미로 개발하는 활동들이 중요한 게 실제적으로 내가 이 회사에 취업하고 이렇게 갔을 때 사실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엔지니어로서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는 이 사람이 자기 과외 시간에 뭔가를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정말 자기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자기 코딩을 좋아하는 사람들인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저 부분은. 네. 네. 감사합니다. 모방에 대해서 샤오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까요? 홍기태 님 혹시 뭐 의견 있으신가요? 간단하게. 모방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필요한 것은 모방하되 개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모방하는 것은 그 중국 기업하고 경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스트 면에서 절대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임은 시작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근데 차별화해서 경쟁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맞고요. 샤오미에 대해서는 뭐 제가 감히 언급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샤오미는 어떤 그 중국 시장 내에서 지금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데 해외에 나오는 데서는 특허 문제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성장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애플이 굉장히 의외로 약진을 해서 애플의 약진에다가 또 샤오미가 얼마 전에 이제 엊그제인가 발표했을 때 자기네들 것도 베끼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매출이 줄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황당한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요. 본인이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새롭게 성장해야 되는 단계에 진입해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장님 다음 질문. 대학 4년 동안 코딩 얼마나 투자하셨는지요?
저는 많이 투자한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이제 98년, 99년 벤처본 볼 때니까 저도 뭐 그때 한국에서 이제 뭐 벤처 회사에서 그때 막 서버실에서 자면서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냥 사실 집도 없었어요. 서버실에서 자면서 이제 일하고 그랬는데 그리고 회사 학교에 가고 낮에 학교 가고 밤에 회사에서 일하고 학점은 참 그래서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학교에 신경을 많이 못 썼으니까 학교 일하는 거에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뭐 학점 관리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못 썼으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정말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코딩으로는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딸리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실제 회사들에서 내가 코딩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하는구나라는 거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이 투자를 했고 사실 누구에게든지 학점보다는 사실 컴퓨터 공학 하는 분이라면 코딩 열심히 하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제가 답할게요. 한국에서는 코딩은 3D 직업이라서 다들 관리자나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을 선호하는데 실리콘밸리는 어떤가요? 반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제가 했던 슬라이드 중에 실리콘밸리 엔지니어가 갑인가? 갑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던진 거고 갑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이제 그 토픽으로 하나 잡은 거고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프로그래머가 없어 난리죠 지금. 네, 없어 난리고 지금 대학생들도 그 가장 그러니까 많이 하고 싶어하는 게 실제로 그런 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되고자 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이런 현상은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현상은 거의 보기 힘든 것 같죠. 아마 의사 변호사를 선호한다는 걸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그리고 선호라는 것도 자기의 특성이나 자기 적성에 맞춰서 하는 내가 그게 좋으면 하는 거지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 뭐 이렇게 뭐 인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음 질문인데 이거는 일단은 스킵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그 인문계 프로그램 얘기를 또 나와서 질문만 읽겠습니다. 인문계 전공에서 프로그램을 전공하셔서 프로그램 알고리즘 구현해서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식으로 배움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걸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 오픈소스 회사는 어떻게 수익이 생기나요?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오픈소스 회사 중에 수익 생기는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유클립투스 같은 경우 제가 일했던 유클립투스도 이제 인수됐지만 사실 성공적인 케이스는 아니었어요. 4년 동안 이제 5년 6년 이제 돌아갔지만 어떤 수익을 내고 했으면 훨씬 더 좋은 엑시트 있었겠지만 그렇진 않았어요. 근데 수익을 내는 회사들이 레드햇 같은 경우 뭐 예전에 MySQL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하둠 만드는 클라우드라 이런 회사들은 이제 수익을 생기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은 사람들이 오픈 소스라도 그것을 가져다가 실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소스 코드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소스 코드 이외에 커스터머 서비스가 필요해요. 내가 저 회사의 오픈 소스 프로덕트를 가지고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 코드만 가지고 와서 컴파일해서 돌리면은 사실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물론 돌아간다 해도 금방 또 이제 버그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이 오픈 소스를 내가 저 회사의 것을 사용할 때는 예를 들어서 1년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로 얼마 10만 불, 뭐 20만 불 이런 단위로 이제 계약을 맺어 가지고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쪽에 서포트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구조. 거의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거의 모든 오픈 소스 회사가 이 수익 이 비즈니스 모델로 돌아가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오픈 소스 회사, 오픈 소스를 만드는 회사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사실은 이제 오픈 소스를 활용해서 이제 다른 비즈니스를 돌리는 경우가 많죠. 뭐 페이스북이든 뭐 어디든 다 이제 자기 그 플랫폼들은 다 오픈 소스를 돌리니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 했던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1분 남았는데 질문들을 계속 올리고 계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약속을 못 지킬 상황이 생길 수도 같은데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그리고 지금 이게 자꾸 질문 올라오니까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던 질문도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뭔가 지금 불이익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뭐 현실적인 질문 아까 제가 봤는데 파이썬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그 질문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실리콘밸리 요즘 IT 업계 파이썬 입지는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간단히 대보내시죠. 여전히 잘 나갑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자바 다음에 아마도 가장 영향력 있는 랭귀지 아닌가 싶고요. 파이썬 랭귀지도 중요하지만 그 랭귀지 가지고 만든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이썬 같은 경우 젠고, 그 웹 프레임워크를 젠고라는 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아마도 가장 파퓰러한 프레임워크일 거예요. 그리고 파이썬 언어 기반의 라이브러리들, 그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만일 시작한다, 누가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서 스타트업을 시작한다, 대학교에서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는 파이썬으로 다 만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랭귀지가 생산성이 있고 그만큼 많은 활용할 수 있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이 몇 개 있는데요. 이렇게 하나씩 볼게요. 실리콘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잡 오퍼를 받고 싶다면 어떠한 자질들이 갖춰져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비슷한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그 뭐 비슷한 질문이 이게 그 어떻게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려면 그러니까 또는 거기서 실리콘밸리에서 어떠한 자질들이 갖춰 있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감사합니다. 예, 이거였어요. 제가 갖고 있던 게 실리콘밸리에서 어떤 인물을 적합하게 판단하고 이런 질문 간단하게 한번 그 뭐 실리콘밸리가 아니라 뭐 이제 그 미국 기업에서 일하던 걸로 간단하게 한번 좀 얘기를 자기 경험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저부터요? 네. 실리콘밸리 어떤 인물을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제가 그 한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 직장을 잡았어야 되는 계기가 있어가지고 본인이 원하지 않게 한 2012년 초에 직장을 구하는 케이스가 있었고 2013년에도 회사에서 그 밀려나와서 직장을 찾았던 경험도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직장을 찾으면서 인터뷰를 여러 번 하면서 그 실리콘밸리 여러 회사들하고 인터뷰하고 오퍼도 여러 개 받고 그러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면 그 단순히 어느 학교에서 무엇을 공부했다, 내가 어떤 것을 코딩을 할 줄 안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문제를 풀어왔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되게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픈소스도 하나의 그러한 표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아는 동료의 아들도 어떤 이제 캘리포니아 대학의 어느 학교를 나왔는데 구글에서 굉장히 좋은 오퍼를 받아갔어요. 근데 학교가 아주 최고 명문 기업은 아니었는데도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해킹 그 컴페티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우승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을 보면은 지금의 사회는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과목을 들었다라는 그런 것보다는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진 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표현할 수 없다. 오픈소스의 프로젝트 들어와서 내가 어떤 기여를 하고 어떤 모듈을 만들었다. 아니면 뭐 제 아들이 그 이번에 저기 카네기 멜론에 인터뷰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 인터뷰 장소에서 만난 친구가 또 젊은 친구인데 똑같은 나이겠죠. 고등학교 3학년, 4학년. 그런데 킥스타로 프로젝트를 갖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에. 근데 그 친구 그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의 그런 표현 채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런 것들을 자신을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픈소스나 이런 게 중요하죠. 이제 레주메 같은 게 올라갈 때 중요하고 최근에 보면은 사실 미국 회사들이 한국으로 많이 와서 리크루트를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아마존도 아마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직접 리크루터들이 와가지고 또 엔지니어링 매니저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직접 인터뷰하고 사람을 뽑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레주메에 내가 오픈소스의 그런 활동들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런 큰 기업 실리콘밸리에 사실 처음 들어갈 때는 큰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수월하거든요. 그런 케이스가 많고 근데 큰 기업들은 인터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많이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뭐 오늘 내일 뭐 다른 회사에 구글이나 뭐 이런 회사에 인터뷰를 보라고 하면은 아마도 안 될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정말 많이 알고리즘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데이터 스트럭처에 대한 문제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약하거든요, 이 부분에. 저도 약한데 알고리즘 시스템 개발하는 건 좋아하고 잘하지만 알고리즘 그리고 퀴즈 푸는 것들 그리고 이런 것들 뭐 소링 알고리즘 그 자리에서 C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거 쉽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미국 회사에 그 통과하기 위해서는. 왜냐면 인터뷰가 하루 종일 보고 그 약 한 6명, 5, 6명의 서로 다른 프로그래머들이 계속 그 알고리즘 문제들 가지고 질문을 되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저 경우는 사람을 뽑을 때 세 가지를 보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 일단 먼저 중요한 이 사람이 할 그 실제 이 업무를 수행할 수 능력이 있는지 뭐 기술적인 거면 기술적인 거고요. 그 경험을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죠. 이게 뭐 영어를 잘하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이제 영어로 하지만 그 영어가 능숙하고 그런 거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실제로 그 소통을 능력이 있는가, 사람을 잘 이해하고 자기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팀워크. 이 사람이 같은 팀에서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같이 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혼자서만 할 사람인가라는 걸 봐서 그런 세 가지를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세 가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이거는 제가 뭐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금방 넘어갈게요. 그 컨트랙터와 일반 고용인에서 정말 차이가 없나요? 차이가 있죠, 당연히. 컨트랙터와 일반 고용인이니까 그 차이가 있죠. 예.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어떤 차이를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 풀타임 임플로이와 풀타임 임플로이가 아닌 사람과의 어떤 여러 뭐 주어지는 어떤 그 복지라든지 뭐 이런 차이가 당연히 있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풀타임이라서 그 여기 말씀하신 일반 고용인이라고 표현하신 그라서 어떤 몇 살까지 이렇게 그 보장된다 이런 거는 없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이제 권기태님께 질문인데.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간단하게 오늘 강의 소개했던 실리콘밸리 여러 소프트웨어 회사의 기업 문화가 참 유연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리콘밸리 하드웨어 회사 분위기도 비슷한가요? 하드웨어 회사요. 하드웨어 회사는 소프트웨어 회사만큼 유연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어떤 점이 뭐 간단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회사는 그 실패에 대한 비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실패에 대한 비용이 좀 작기 때문에 일단 릴리즈를 하고 이슈가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이제 패칭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릴리즈하고 패칭하고 계속 다듬어 갈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그 릴리즈를 했는데 칩이 문제가 돼 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다 리콜해 가지고 그것들을 물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 최근에 그 웨어러블 쪽에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인 핏핏 같은 경우도 그 일부 유저들이 그 손목에 찬 밴드가 여기 래쉬 그러니까 여기에 가려움증을 일으킨다고 해가지고 그게 온라인에서 그게 떠들기 시작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나쁜 말을 써대요. 그러면 사실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피부가 민감한 소수의 사람에 해당되는 거인데도 회사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전량 리콜을 해가지고 아마 몇 밀리언인가의 손실을 감내하고도 그렇게 한 적이 있고 또 굉장히 잘 나가는 업체인 자본이라는 회사도 그 업이라는 그게 있었는데 그게 방수 문제가 있었고 처음 버전 1이 나왔을 때 그것도 전량 리콜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정확하게 엑스큐션을 하게끔 그 굉장히 푸시가 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만큼 유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박상민님 짧게. 네, 원격 근무하면서 딸아이가 방향이 될 때는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사실은 지금은 이제 셋 딸아이입니다. 딸을 또 하나 더 낳아가지고 집에서 일하다 보면 이게 부작용이에요, 이게.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그냥 애들이 옆에서 그냥 같이 뛰어놀면서 또 저는 일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혼자서 방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사실 사람이 침체되거든요. 혼자 방에서 막 코딩하고 있으면 혼자 있으면은 어쩔 수 없이 침체돼요. 근데 차라리 애들이 옆에서 뛰놀면 회사에 내가 직원이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 사이에서 둘러싸여 있구나라는 그 느낌.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저는 더 좋았습니다. 더 장려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약속을 못 지켰는데 꼭 제 잘못만은 아닌 것 같죠? 다 한다 그러니까 마구 올리시는 같이 책임지는 걸로 하고요. 이거 이제 추천이 많은 걸로 좀 할게요. 저 박사님도 이것도 잠깐 간단하게 뭐 전공자가 아닌 사람이 코딩을 접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요즘에 네, 워낙 온라인에 거의 대학교 수준의 강의들 하는 데가 많이 생겨가지고 사실 이제는 어디서나 배울 수 있는데 문제는 영어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미국 거의 미국계 사이트들이 이제 그런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걸 하려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자기 그 다짐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조금 해보다가 말아야지. 내가 조금 해보다가 그냥 접는다면은 사실 그 어느 정도의 단계를 넘어가는 건 힘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스위프트 같은 언어 가지고 그냥 iOS에서 뭐 한두 가지 간단한 거라도 그냥 만들어 보면서 한번 경험을 익혀보는 게 초보자에게는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진행자의 권한으로 질문 하나 그냥 뽑았습니다. 전공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권기태님, 박상진, 윤정희께서 바라본 실리콘밸리에서 근무하는 네트워크 엔지니어 환경은 어떠한가요? 그건 제가 대답할게요. 굉장히 좋습니다. 예, 기회도 많고요. 예, 어느 분이 질문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 네트워크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어느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그 관련된 IT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모든 그쪽에서 수요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수요가 있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이 있고 신분상의 문제도 있고 또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는 있지만 그런 그 순수한 기술만을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아까부터 아껴놨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이제 연락처인데 저희 연락처를 그 이메일 이런 걸 쉐어를 하실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이 오늘 행사 그 웹사이트에 가면 저 연락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러니까 너무 늦게까지 이렇게 너무 질문을 제가 참 죄송하네요. 질문 좋은 질문이 많은데 또 시간 있으니까 그 질문 개인적으로 또 와서 해주셔도 되고요. 약간 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